awesome한 Saturday night, awesome한 여러분들, 그리고 awesome한 뮤직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마이케이 awesome live의 첫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KBS 마이케이 awesome live 여러분들 마이케이 어플을 통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게스트 지금 제 옆에 쫙 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굉장히 신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댓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게스트 이름하여 어썸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생방의 꽃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접수한 흥부자 그룹 모모랜드! 예! 시청자분들께 어썸이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KBS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오늘 첫 생방송이고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세 그룹인데 시간이 났어요? 시간 많아요. 진짜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할 텐데 왜 또 어썸 라이브를 찾아주셨는지. 아 저희가 또 첫 번째니까 예. 너무 영광스럽고 일단 와서 저희가 빛내고 싶었어요. 이야 박수!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썸한 게스트들이고요. 어썸하게 포즈 한번! 알겠습니다. 모모랜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냥 모실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딸기 이건가요? 음료 편안하게 달콤하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 이거 좋아해. 이걸로 되겠어요? 아니 제가 선물 이걸로 드리면 만족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뒤를 돌아 보세요. 이 선물을 열어보세요. 언박싱합니다. 각자의 언박싱. 이름이 쓰여 있어요. 아인 씨, 태아 씨, 혜빈 씨, 연우 씨, 주희 씨, 낸 씨, 데이지, 제인, 나윤. 보여주세요. 너무 귀여워. 우리 혜빈 씨, 이거 보여주세요. 이름이 써 있어요. 각자의 이름 써 있습니다. 이름 귀엽다. 너무 귀여워. 박스 바닥에 놓으셔도 되고 선물 좀 한번 보여주시다. 무릎 담요. 와우. 여러분들의 무릎은 소중하니까. 무릎. 그리고 무드등까지 있어요. 무드등. 한번 보여주세요. 나 무드등 필요했는데. 진짜? 어 잘 됐다. 무드등 완전히. 무드등. 무드등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씨, 무드등 한번. 무드등. 무드등이 아주 귀염뽀짝합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게 이름이요. 제가 건전지까지 못 넣었어요. 미안해요. 예.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귀엽죠. 이거 되게 귀엽고. 저보다 안 귀엽지만. 왜 안 되냐? 이름이 박혀있어. 되게 제일 귀엽네. 인형. 오늘 한번 즐겁게 놀아 봅시다. 예! 예! 자, 첫 번째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럭키가이 어썸맨 김태진과 함께하는 첫 코너인데요. 이름하여 어썸맨 퀴즈입니다. 박수! 제가 요즘에 퀴즈쇼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알아요. 예. 그래서 퀴즈의 어떤 달인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모모랜드와 관련한 퀴즈를 제가 직접 내봤어요. 요거 대본을 내가 짰다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드릴 텐데 어떤 퀴즈는 우리 어썸이들에게 드릴 거고 어떤 퀴즈는 우리 모모랜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맞히면 저 뒤에 있는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저기서 골라가실 수 있도록 완전 어썸 기프트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선물을 목걸이도 있어. 예. 그럼 내가 뺄 수 있어요? 어썸이들 선물을 뺐는다. 어썸이들은 저희가 인형을 나눠드릴 거고 저기 있는 선물은 여러분들만 모모랜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썸이들 준비됐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마이케이 어플을 통해서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 문제는요. 모모랜드가 아닌 우리 어썸이들을 위한 퀴즈예요. 아시면은 정답 외쳐주시고 제가 말씀할 기회 드리고 맞히시면 나와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빠르게 손을 들어주신 분들을 제가 지목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모모랜드 팬들이면 이건 알겠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같이 맞춰보세요. 재밌어요. 모모랜드의 데뷔일은 2016년 11월 10일이죠? 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음력으로 며칠일까요? 어, 진짜 어렵다. 오, 진짜 정답. 어렵다. 저기 빨간색 손 드신 분. 10월 21일 한 글자가 틀렸어요. 어, 지금 저기 우리 응원 도구 드신 분. 10월 20일 아닙니다. 자, 우리 앞에 오케이. 10월 11일. 10월 11일. 정답 나와주세요. 오, 이거를 맞췄어? 와, 야, 어서 오세요. 자, 잠시만. 모모랜드 게스트에게, 어썸 게스트에게 인사. 우리 카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첫 번째 당첨되셨어요. 누구의 사인이 담긴 인형을 받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여기 있네. 제인 누나. 제인 누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댓글로 엄청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이번에도 우리 또 어썸이들을 위한 퀴즈예요. 아시겠죠? 야, 이거는 너무 쉬워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서 이것도 배웠거든요. 문제 드릴게요. 모모랜드의 음악방송 첫 1위 등극 날짜를 기념하여 팬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주행 아니고요.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뷔일은 11월 10일이었고요. 1위 한 날이 1월 11일이었습니다. 숫자를 잘 조합해보세요. 11100111 그 뒤에 뭐가 하나 붙죠? 11100111 뭐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 뒤쪽에 어썸이들께 기회 드릴게요. 자, 우리 빨간색 옷 입으신 분입니다. 11100111의 기적 정답입니다. 와, 이게 몰랐어. 여러분들도 우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예. 자, 조금 이진법적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자 우리 어썸이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둘이 커플. 어, 진짜? 공교롭게 우리는 어썸 라이브. 자, 어서 오시고 누구의 사인을 받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데이지 씨가 직접 사인을 해주실 거예요. 이따가 그러 전에 우리 데이지 씨가 좋은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유가 뭐가 필요 있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데이지 씨가 직접 사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인이 끝나면 직접 가서 받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떨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도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길로. 자, 하나 도전. 데이지 씨 도전. 앞으로. 하나 둘 셋 도전. 갑니다. 아, 귀여워요. 아, 축하합니다. 오. 이것이 바로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팬과 스타가 함께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자, 대단하네요. 아, 우리 낸시가 살짝 음료를 마시는 모습.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제가 따드릴게요. 예. 경쾌한 소리와 함께. 갑자기? 상큼하게 CF 갑니다. CF 갑니다. 캡처하세요. 박수! 야, 대박이다. 기억나, 기억나. 아, 이걸 왜 시키는 거예요? 역시 막내. 또, 낸시 원샷 달라는 댓글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부탁드려봤고 지금 정말 성공한 팬이라고 너무 부럽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네, 댓글 참여 많이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썸 게스트 모모랜드를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막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아.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이십니다. 강산혜 씨 아시죠? 네. 노래 주세요. 네? 누구요? 듣고 뭐요? 노래를 들어보세요. 일단. 네, 듣고 뭐요? 자, 강산혜 씨의 대표곡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이거 기본기 할 때 되게 이 노래 많이 했어요. 아, 좋아. 아, 좋아. 들으세요. 10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문제 드립니다. 볼륨 줄여주시고요.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은 해. 무엇일까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비슷했어요. 주의. 흐르는 강물 아닙니다. 태빈, 강물을 거슬러. 아닙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시작이 거꾸로로 시작합니다. 아, 아,
거꾸로 아, 흐르는 강물. 아닙니다. 연어 거꾸로 아니에요? 태아. 아, 연어. 거꾸로 흐르는 강물. 거꾸로 흐르는 강물 아닙니다. 왜 자꾸 주인. 댓글은 이미 답이 올라왔어요. 아, 연어. 데이지. 누구? 뭐지? 주이. 어미 연어. 태아. 어? 해빈. 해빈. 태아. 뭐야? 해빈. 태아. 태아. 해빈. 태아. 너무 다들 해빈. 태아. 태아. 거꾸로 거슬러. 아닙니다. 아, 연우. 잠시만. 연우. 어,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제인. 제인 먼저 갈게요.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태아. 나윤 기회 드릴게요. 나윤. 아, 여기 어이, 어썸들 이 모양 보지 마요. 주이!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아인 먼저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강물. 아니고요. 연우. 제가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연우 맞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거꾸로로 시작을 하고요. 잠시만. 침착해. 거꾸로로 시작을 하고 뒤에는 연어들처럼 이렇게 끝이 나요. 혜빈! 가문? 혜빈? 강물. 태아! 거꾸로 흐르는 연어들처럼. 아니야! 아닙니다. 태아! 앞에 태아! 주의. 거꾸로. 너무 길어. 못하겠어. 너무 길어. 올라. 태아! 연우! 연우 얘기만 듣고 제가 힌트 다시 한번 드릴게요. 거꾸로 흐르는 강물의 연어들처럼? 거의 비슷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힌트를 일단 드릴게요. 거꾸로.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땡땡땡땡땡땡땡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연어 맞나? 연우. 거꾸로 흐르는 강물의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니야, 태아. 태아. 거꾸로 흐른? 땡! 틀렸습니다. 거꾸로. 주의. 거꾸로 올라 흐르는 타오르는. 틀렸습니다. 제인. 제인. 글자 소 거꾸로 강을. 아니래. 맞아. 거꾸로 맞아. 강을 강물.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인 정답! 여러분 제인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와, 이거 가사 이거. 저희는 러시아 가서 어미 그 뭐야 연어들이 직접 올라가는 거 봤는데. 아까 주인 씨의 정말 엄청난 오답이 나왔죠. 정답. 연어 좋아해요. 어미 연어. 우리 제인 씨 선물 고르세요. 예. 뺏겼다. 내가 뺏겼다. 와. 어미 연어가 뭐야? 아니 제 정답. 뭐 골랐어요? 아기다. 언니 정답 다시 말해봐. 아 키링. 그거 내가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요. 거꾸로 강을 흐르러 오르는. 자, 전 그냥 어미 연어로 정리합시다. 어미 연어로. 알겠습니다. 아, 다시 정답을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꾸로. 제이 씨 알고, 제이 씨 빼고, 제이 씨 빼고. 거꾸로 강을 흐르는. 땡. 강을 거꾸로. 아야. 연우.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오케이 외웠어요. 오케이. 아 복습 잘하셨어요. 뭐라고?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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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이었어요. 복습. 아유, 여기 퀴즈가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로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이고요. 삼지선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정답. 모모랜드의 팀명에서 모모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 따왔죠. 네. 이 다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주인공 모모처럼 되겠다는 의미와 즐거운 놀이동산의 느낌을 가진 랜드를 합쳐 우리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주고자 하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미하엘 엔데의 소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삼지선답니다. 네. 1번 거울 속의 거울. 2번 맞는 것 같아. 자유의 감옥. 아닌 3번 도둑맞은 편지. 혜빈! 혜빈 빨랐어요. 혜빈. 2번 2번 자유의 감옥 아닙니다. 주의. 3번 뭐였죠? 편지. 무슨 편지? 자유로운 편지. 왜 그걸 왜 지금 제가 나이. 아니 객관식이라면서요. 무슨 편지? 도둑맞은 편지. 도둑맞은 편지 정답입니다. 어 대박. 도둑맞은 편지는 미하엘 엔데만큼 유명한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입니다. 알지. 네. 뭔가,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다 뭔가 거울 속의 거울, 뭔가 자신한테 뭔가 이걸 주는 거였는데, 그렇죠. 뭔가 3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주희에게 박수 한번 주실까요, 주희 씨에게?